저희가 이번에 스위스하고 러시아 경기에 대비해서 2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지난 저희가 브라질전, 그다음에 말리전에 있는 선수들과 또한네 선수가 새롭게 팀에 들어왔는데, 고명진 선수, 또 난티 선수, 신광호 선수, 그다음에 김지웅 선수는 네 명이 포함됐는데, 뭐 김지웅 선수는 그 전에 뭐 저희와 같이 했었고, 나머지 세 선수가 이제 새롭게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이번 저희가 스위스와 러시아 경기는 내년 월드컵 가기 전에 올해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경기고, 또 그런 데 있어 저희가 지난 브라질전과 말리전에 해왔던 형태에 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. 네, 뭐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. 그다음에 또뭐 어떤 선수보다 팀에 아주 중요한 무기로 쓸수 있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또 이제 하지만은 저희가 내년 3월 5일 경기 맞게 만약 요번에 부르지 않으면은 그 선수들, 해외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고,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, 뭐 그동안 뭐 글쎄요, 뭐 축구가 2, 3개월 만에 얼마만큼 많이 발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팀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, 물론 팀과 대표팀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또 김신우 선수의 의지도 아주 강해 보이고,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의 좀 호흡적인 문제도 있고, 그런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번에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뭐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어떤 선수들보다 대표팀 경험이 많이 있고, 또 대표팀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본인도 그렇고 좀더 준비가 100% 자기가 지금 대표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명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. 좀 생각과 달리 이번 주에는 우리 한국인, 유럽에서 플레이하는 한국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한 주였는데, 지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원톱의 역할, 또 사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. 또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도 양 사이드와 가운데를 볼수 있는데, 지금 뭐 부자철 선수가 부득이하게 부상으로 이번에 선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김보경 선수와 그다음에 남태희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남태희 선수 역시 지금 팀에서는 꾸준하게 섀도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 있어서 김보경 선수와 또 남태희 선수, 또양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좀 봐가면서 이제 뭐 선발 출장 선수를 계획을 할 건데, 일단 뭐그 선수들은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2선에서 어느 포지션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. 뭐 지동원 선수 역시 이번에는 포드의 김진 선수와 이근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사이드의 역할을 좀 한번 맡겨볼 계획입니다. 일단은 중앙 조합에서 저희가 꾸준히 뭐 FC서울 경기를 관찰을 하면서 뭐 하대성 선수와 고명희 선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또 했고, 그다음에 두 명의 홀딩 미드필더가 있을 때는 뭐한 명이 공격적이면 한 명이 분명히 그 미드필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앵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둘다다 공격적인 선수들보다는 분명히 한 선수는 조금 더 수비적인, 또 수비 의식이 아주 강한 선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,
이번에 뭐 고명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인 측면이나 뭐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, 또 거기에 좀 더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박정호 선수가 좀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명단에 들지 못했다고 저희 대표팀에 문이 닫힌 건 아니고요. 언제든지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선수들을 꾸준히 지켜볼 계획이고, 또 특히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저희가 내년 1월에 3주간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볼 수 있는, 또 그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논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뭐 유럽에서 두 경기를 했으면은 뭐 특히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 사정상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, 아무래도 스케줄적인 측면에 있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, 뭐 그거 역시 저희 팀이 발전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가 100% 좋은 컨디션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였고, 또 평가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이겨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충분히 이해가 많이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정말 김신욱 선수가 상대에게 위협적인 포지션에서 김신욱 선수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능력 있는 선수들과 같이 며칠 동안 호흡을 맞춰가지고, 물론 김신욱 선수가 뭐 선발로 나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저희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하나의 옵션적인 측면에 있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모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우리 팀에도 그렇고 아마 선수 개인으로서도 뭐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